안녕하세요. 자, 시작하자고요. 자, 프린트는 이거 복습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프린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자고요. 프린트. 자, 1번. 차량 뭐를 고쳐야 돼요, 이거? 과세한다.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고쳐야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자체 중 구세가 아니라 뭘로 갑니까? 도세.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등기된 임차권은 이건 소유권이 아니니까 과세한다. 틀렸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는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예, 등기는 과세합니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5번. 5번. 이거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로 고쳐야죠. 자, 그 다음 6번은 설립시네요. 그래서 본다가 아니라 설립시는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상이 아니라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이 아니라 증여. 자, 그 다음 8번은 국민주택 규모 유효를 지워야 돼요. 삭제하고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포함, 이거를 제외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래서 이거는 취득 시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입니다. 계약상. 자, 그 다음 10번은 증여입니다. 증여. 60일을 지워야죠.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증여니까. 자, 그 다음 11번.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이 원칙이 취득가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틀렸죠? 예외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12번. 역시 뭐다? 검증이네. 이거는 과세표준을 물어보네요. 과세표준은 객관적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고쳐야죠.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 13번은 공정증서네요. 이거는 믿을 수 없어요. 공정증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해도 그대로가 틀렸네요. 그죠? 그대로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수정하고요. 자, 그 다음 14번은 지목변경했네요. 그럼 이거는 증가한 가액은 법인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개인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자, 그 다음 15번은 연부네요. 연부는 항상 언제나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예, 사실상 매회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 16번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네요. 이거 다 지워야죠.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죠. 싹 지우고. 개별 공시지가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7번은 법인이 아님자가 건축했네요.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입니다. 100분의 90. 자, 그 다음 1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개인이 이거 할부이자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8번은 법인만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은 모르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포함하지 아니야 한다. 19번.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일단은 이어서 좀 나가보자고요. 요약집 잠깐만 좀 봐주세요. 요약집. 자, 오늘 이제 세율 파트네요. 30분 설명하고 30분 문제 풀게요. 자, 52쪽 요약집.
자, 취득세 파트는 이제 세율이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세율은 항상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치. 자, 52쪽 표준세율 다 암기 끝났어요. 이거 표준세율은 그래서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이 표준세율은 암기가 끝났다고요. 자, 그래서 보존등기. 아, 이게 52쪽이 아니네, 그죠? 예. 자, 34쪽. 죄송합니다. 34쪽. 자, 세율. 34쪽 요약집. 표준세율이네. 그래서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유상이다, 상속이다, 증여다, 원시다, 공유불의 분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 이거 다 암기 끝났어요. 암기 끝났다고요. 유상. 그래서 유상하면은 오른쪽에 비거 보면 매매, 교환, 공경매 이런 거를 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거래가격에 따라 1%, 2%, 3%로 하고 그 다음 농지는 3%, 농지 이외 4%. 그래서 주택이냐 농지냐 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네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 2%, 3%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매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매수자는 4%가 없어요. 이렇게 가고. 매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도세. 매도자는 양도세죠? 매도자는. 이거를 알아야 세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매도자는 1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40%. 1년 이상은 초과누진. 이게 기억 안 나면 세법 멀었다는 거야. 그래서 취득자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팔아먹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속은 농지 2.3%, 농지 이외는 2.8%, 그 다음 상속 이외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2.8%, 일반인은 3.5%. 그래서 시효 취득 포함하죠. 그죠? 이 시효 취득은 등기 안 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효 취득은 출제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신축이나 증축을 얘기하죠. 2.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2.3. 그래서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므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중과세율이 나오네요. 35쪽 제일 아래. 그래서 중과세율도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과밀학적권, 과밀학적권, 대도시, 대도시. 일단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하셔야죠. 제목 보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8%를 더합니다. 그럼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2,4는 8이니까 이거를 똑같은 표시 방법은 2%의 뭐다? 4배. 2,4는 8이니까 8%.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배. 이러면 사치성 재산.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먼저 알아야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은 뭐냐? 과밀억제권. 과밀억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주사무소. 본점주사무소. 본점만 중과하는 거죠.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4%. 똑같은 거죠? 이거는 중과 기준세율의 2배입니다. 신증설도 똑같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공장보다 신증설.
그래서 이거는 표준 세율의 4%죠, 4%. 그래서 4%를 법조문으로 표시하면 중과 기준 세율의 뭐다? 2배. 이거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 주사무소. 근데 여기는 공장 신증서는 제목이 부동산 취득이 아니에요. 사업용 과세물건. 자, 그 다음 대도시로 가네요. 대도시는 제목이 뭐다? 법인 설립 등. 그래서 대도시로 가는 지문. 대도시는 어떻게 지문이 나온다? 법인 설립 등. 등기사항이잖아요.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그리고 대도시, 공장 신증설이죠. 신증설. 이렇게 부동산 취득. 이에는 출발이 표준 세율의 3배에서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4%를 뺍니다. 그래서 4%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도시와 과밀억제권은 원래 똑같은 지역이죠. 단 대도시는 과밀억제권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고, 인구가 뭐다? 50만 이상. 50만이 안 되면 과밀억제권으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중복됐을 때는 합쳐야죠. 중복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합칩니다. 이거는 제목 보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 그럼 이에는 몇 프로로 간다는 뜻이에요. 표준세율의 4%니까 공장을 지을 때 본점 주사무소를 신증축할 때는 2.8에 4%니까 6.8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8에 3배니까 8.4네. 8.4. 결국 이에는 뭐다? 등기사항이니까 4.4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8을 이렇게 법조문으로 표시한 거예요. 4.4를 이렇게. 그럼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되죠? 그러나 중복되잖아요. 부동산은. 합쳐야죠. 따로따로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합칠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래서 2.8의 3배니까 역시 8.4. 따로따로 가면은 13%가 넘어가잖아요. 합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거 제일 밑에는 뭐냐, 그냥 참고해요. 대도시에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사치성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더한다. 사치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36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그럼 이제 사치성 재산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꼭대기.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그래서 8%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라고요. 쭉 봐주시고. 자, 그 다음 2번이 중요하네요. 골프장. 제일 밑으로 내서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원심한 중과하는 거예요. 이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 그래서 니은에 나왔네. 이 경우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증설 원시네요.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할 때는 중과를 합니다. 이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인지 승계인지 반드시 구분하고 나머지는 원시 승계 안 가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알아야 될 거는 고급주택이네요. 그죠? 고급주택의 범위를 꼭 알아야 돼요.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은 연면적 기준이 있고 대지면적 기준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네요. 그래서 연면적은 331 and 9000 and 6억 초과고 대지면적은 66들이고 그리고 시설에서 주의해야 돼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붙어 있으면 틀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9천을 안 따죠. 단 6억은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가액과 무관하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미니 강의에 보시면 다가구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세법은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일구의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므로 단독으로 가면 바로 고급주택에 걸려서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보충학습. 고급락장 및 고급주택의 중과세 제외. 고급락장 또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절대로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 그리고 상속은 무조건 똑같아요. 6개월 또는 9개월. 말일부터죠. 그래서 네 번째 줄. 30일 이내에 고급락장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락장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를 안 한다.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까지 끝났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세율 파트 한번 보자고요. 자, 52페이지네요. 52페이지 44번 토지의 취득 등기에 있어서 취득세 세율이 다른 하나는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은 농지네요. 그럼 정답은 임야는 세율이 다릅니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45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그래서 원시는 2.8% 맞네요. 상속은 농지니까 2.3. 그 다음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니까 2.8. 그 다음 4번 매매 유상이네요. 농지 외니까 4%죠. 30이 틀렸네요. 그 다음 합유 총유는 2.3% 맞고. 자, 그 다음 46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 키워드가 교환이네요. 교환은 유상이에요. 농지. 그래서 농지니까 3%네요.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47번은 풀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54번. 자, 54번에 48번은 별 하나 좀 붙여줘요. 54쪽 48번은 별 하나 붙이고 이런 형태를 요번에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다. 전체를 알아야죠. 1. 공유물을 분할 취득하는 경우와 공유물은 2.3%네요. 농지를 매매, 매매는 유상 3%네요. 2.3, 3% 다르네요. 읽는 순간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건축물을 신축, 중축은 원시취득이네요. 2.8 똑같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상가 건물을 교환합니다. 교환. 그래서 교환은 유상이잖아요. 4%. 그리고 공경매도 유상 4% 똑같죠. 자, 그 다음 4번은 상속이네요. 건물. 건물. 그러니까 2.8%. 그 다음 증여네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총유물의 분할이나 2.3%죠. 개인이 농지를 상속. 상속. 농지니까 2.3. 그래서 1번만 다르네요. 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49번.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그럼 신축이네. 원인이 신축주택에 대한 갑이 신고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이다. 취득세. 항상 개인은 둘 중 큰 겁니다. 1억에 신축은 2.8%네요. 1억 곱하기 2.8.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50번으로 내려오자고요. 50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1. 상속. 상속이죠, 원인이.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28. 단 과로 농지는 2.3. 그 다음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그 다음 3번은 공유물의 분할은 2.3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니까 28이고 자 그 다음 5번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탄력세율이네요. 100분의 50은 항상 표준세율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말소 등기는 취득세 사항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지문이네요. 말소 등기는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꼭대기 51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이네요. 별장. 그래서 1번. 1번 지문은 아셔야 돼요.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지방세법에서는 항상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5배가 나오면 틀려요. 10배. 바닥 면적. 그리고 2번.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겠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용이죠.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상간에 있든 해변에 있든 도심에 있든 휴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는 별장 지문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소유자 이외이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내가 사용하든 남이 사용하든 물건이 별장이면 중과세 합니다. 이다. 답이 4번이네요.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여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맞고. 이거는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2번은 별 하나 붙이세요. 52번은 별 하나 붙여야 돼요. 자,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 지문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것. 1. 고급 오락장은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땡.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항상 상속은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그 다음 2번 지문. 공동주택의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액이 6억을 초과하고 1계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할 때는 전체 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고급주택이다. 자, 우리가 단층형은 245 초과해요. 전용면적이. 그 다음 엔드 6억 초과하면 고급주택이에요. 바로 중과세하죠.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꼼수를 부리잖아. 여기다 다락방을 만들어. 20. 그럼 274가 안 되네. 274가 안 되니까 뭐다. 이 얘기는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제외하고 뭐다. 고급주택으로 본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과세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하더라 이거지. 274가 안 되잖아. 복층형에서 제외하되 고급주택으로 봐서 중과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잘 기억해야죠. 회원제 골프장이네.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는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원시만 증설 사실상 골프장. 그래서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더라도 중과한다.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한 명이 취득하든 네 명이 취득하든 시차를 주고 취득하든 물건이 별장이면 중과를 합니다.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그다음 결론 5번.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답이 1번이네요. 그죠?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이제 55번으로 갑니다. 자, 55번 별 하나 붙여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보시고 55번 한번 풀어봐요. 이거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고급 주택이 아닌 거네요. 1번.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가액을 안 따져요. 무조건 고급 주택입니다. 이거는 연면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단독 주택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고급 주택이다. 자, 그다음 2번은 2번은 대지면적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대지면적은 기준점이 662&, 9000&, 6억 초과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500제곱미터는 범위를 물어보네요. 662이 안 넘어가니까 일반주택이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했죠? 250, 2층 면적이 20, 274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2, 4, 5 초과 엔드 6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고급 주택이에요. 복층형이든 단층형이든. 그래서 2, 5, 0이 됐잖아요. 그 다음 엔드 7억 원은 뭐다? 범위를 물어보네. 7억 원은 6억 초과에 들어가네요. 고급 주택.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냐. 이거는 연면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6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9억 원이니까 6억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5번은 전용면적 250, 245에 들어가잖아요. 맞고 엔드 6억 초과. 그러니까 9억 원이니까 6억 초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제하면 꼼꼼히 잘 봐야 돼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요약집으로 다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이 끝났네요. 자, 요약집 38쪽. 요약집 38쪽으로 가죠. 자, 일단은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꼭대기에 보시면 과밀억제권란에서 법인의 부동산이네. 그럼 표준세율에 4%를 합한다. 이 얘기는 법조문으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네. 그럼 오리지널 법조문이 1번에 나와 있네요. 과밀억제권란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합니다. 인구 중과가 되니까.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점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해. 이에만 중과하겠다 이거지.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떨 때? 신축, 중축. 그래서 본점을 지을 때만 중과한다고요. 원시만.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신축, 중축 나와 있잖아요. 원심한 중과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타이틀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제목 보고 중과 세율을 암기한다. 신축과 중축만 지을 때만 승계는 중과 안에. 그 다음 이제 기본을 잡아놓고 보충학습으로 들어가야죠. 중과 대상의 범위입니다. 보충학습 1. 과밀억제권 내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는 중과 안에. 중과 안에요. 본점만. 경우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타이틀만 중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영리법인도 중과하고 비영리법인도 중과를 합니다. 자, 다음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게 3, 4번이죠. 3번 중과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그럼 이 지문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지문입니다. 다 필요 없고 2번만 알면 돼요. 2번 본점에 사무소 전용 주택 차원을 신중축했네. 원시 본점 거니까 사무실이잖아요. 전용 중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와서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그럼 4번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병원의 병실을 중축했다. 이거는 도시형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을 중과하면 안 되죠. 병원의 병실 이런 거.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와서 본점이 시장, 백화점 등 영업장을 신중축하더라도 중과 안 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중과 제외업종, 도시형업종이에요. 이런 애들은 중과를 안 합니다. 1번과 4번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내려오면 이제 일단 타이틀을 잘 봐야죠. 과밀억제권 안에서 이번에는 공장을 짓는 거야. 공장 신증설. 제목이 뭐다? 부동산 취득이 아니에요. 사업용 과세물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이다 이거지. 이렇게 제목이 부동산 취득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규정은 뭐다?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를 했다는 지문이에요. 취득사항을 중과한 지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중과세 대상은 과밀억제권이네요. 단 과밀억제권이더라도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이런 데는 공장이 들어서야 됩니다.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과세 대상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합니다. 그리고 증설은 뭐다? 20% 이상 또는 연면적이 339롱 초과했을 때만 중과하는 거예요. 신설, 증설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중과세 대상은 뭐냐? 중요한 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개를 중과합니다. 첫 번째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두 개 또는 신설, 증설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 건축물만 중과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토지 건축물만 아니라 차량 기계 장비도 중과합니다. 항상 5년 여부를 물어볼 때는 제척 기간이 5년이므로 5년 이내. 이거는 취득 단계니까 차량과 기계 장비가 있어야 공장이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타이틀을 정해놓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꼭대기.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1번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항상 공장을 지을 때만 중과합니다. 승계는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바뀌었으므로 중과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의 다른 장소로 이전, 그리고 공장 이전도 중과를 안 합니다.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량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2년, 기준이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이 지역에서 가장 복잡한 서울특별시로 이전 난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서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자, 그 다음 3번은 역시 뭐다? 업종 변경은 짓는 게 아닙니다. 중과 안 해요. 자, 그 다음 4번은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거는 2년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같은 규모로 재축했다. 역시 공장 수가 그대로니까 중과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5번은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역 채권으로 편입, 부득이하니까 중과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항상 중과세 기간은 5년 이내 신증서를 해야 돼요. 5년이 지나면 중과를 안 한다. 자, 그 다음 7번은 차량 또는 기계 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할 때는 빨리 대체 취득해야 돼. 60일이 아니라 전후 30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번, 4번, 6번 정도만 알면 돼요. 2번, 4번, 6번, 특히 2번. 2번 옆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보충학습 보자고요. 도시형 공장이 뭐냐. 그래서 도시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해요. 비도시형 공장을 중과한다고요. 그래서 도시형 공장은 뭐다? 은행업, 유통산업, 의료업,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그래서 모든 공장을 중과하는 게 아니라 비도시형 공장을 중과한다고요. 자관 도시형 말만 나오면 도시형은 중과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배짜리가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 주사무소. 여기는 신증설인데 사업용 과세물건. 그래서 취득 단계니까 원심한 중과하고 뭐다?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고요. 딱 이렇게 제목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57쪽. 자, 문제집 57쪽 56번. 57쪽 56번.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나왔잖아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옳은 것. 1. 과밀억제권 내 법인이 지점. 지점은 중과를 안 해요. 본점만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번.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본점을 지을 때만 중과한다고요.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네, 포함해서 중과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자, 4번. 요게 중요하잖아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을 신축과 중축할 때만 중과한다. 나머지는 중과 안 해요. 신축과 중축.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영리법인만 중과하고 비영리법인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신중축할 때는 중과합니다. 그래서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57번. 이거는 별 하나 붙여요. 59번은 별 표시 하나 해주시고. 57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 세별에는 공장 신증설이네.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그래서 과밀억제권 신증설이죠. 1. 과밀억제권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만 중과세야 할 사업용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틀렸잖아요. 반드시 뭐다 이거는? 취득 단계를 중과함으로 차량 기기 장비도 중과해요. 네 가지를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할 때. 1번 짐은 아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려요. 차량 기계 장비도 중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비도시형. 비도시형을 중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하고
자, 그 다음 3번은 승계. 자, 우간 승계는 중과를 안 하죠. 승계. 자, 그 다음 4번은 기존 공장의 업종 변경. 중과 안 하죠. 그 다음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기준점이 1년이야 1년 같은 규모. 그러니까 중과를 안 하고. 자, 그 다음 5번. 5번. 과밀학적 권한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냐. 다만 뒤에 지문이 중요해요.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신설일부터 2년 이내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5번 옆에 적으세요. 하나가 또 있어요. 서울 특별시. 특별시 외이 지역에서. 외이 지역에서 서울로. 서울 특별시 안으로. 특별시로 이전할 때는 중과합니다. 서울 특별시 밖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인 서울로 들어올 때 중과한다고요. 5번 옆에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은 제목 보고 암기하자. 그 다음 암기한 다음에 중과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요약집 3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 39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이제 출발이 이번에는 뭐예요?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 법인, 제목을 잘 읽어야 돼요. 설립 등을 유한보다 부동산 취득은 중과하겠다. 대도시라고요. 역시 대도시 안에서 뭐다? 공장, 신증설. 신증설 부동산 취득은 중과하겠다. 어떻게 중과한다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벌써 여기서부터 들리잖아요. 법인 설립. 저쪽은 뭐예요? 본점 주사무소만. 그럼 이거는 등기사항을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등기사항을. 그럼 법인을 이 설립 등이잖아. 그럼 본점을 설립할 때, 지점을 설치할 때 등기사항이니까 다 중과하는 거야. 원시든 승계든. 그래서 지점 그리고 본점과 지점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뭐다? 전입할 때 다 중과한다고요. 등기사항이니까. 저쪽은 본점만 중과하는 거예요. 본점만. 이쪽은 등기사항이므로 본점도 중과, 지점도 중과, 전입도 중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본점, 지점, 전입을 이게 설립 시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해야 되니까 직접 사용하는 것만 중과합니다.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을 해야 인구가 따라오죠? 사업용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설립, 설치가 끝났어. 이후. 이후는 뭐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뭐다? 모든 부동산. 딱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공장 신증설은 부동산이잖아. 그럼 저쪽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취득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다? 부동산만 중과합니다. 차량 기계 장비는 저기서 하고. 이렇게. 여기는 토지 건축물에 한한다. 이쪽은 차량 기계 장비까지 갑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39쪽 제일 아래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항상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다. 이 얘기는 중과 기준세율의 2배네요. 자, 넘어가죠. 이제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잡아놓고. 자, 꼭대기 나왔네. 타이틀이 꼭대기 1번.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기역 니은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밑줄 그어요. 이전. 이전이잖아. 이전.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 하면 안 돼요. 옆에 적어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중과한다고요. 그래야 인구가 따라오니까.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직접 사용.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설립, 본점을 얘기하죠.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쭉 읽다 보면 전입. 그래서 설립할 때 본점을 얘기하잖아요. 설치할 때 지점, 전입 다 중과하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산법인을 통해서 꼼수 부린다 이거지.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서 중과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이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합니다. 제외. 자, 그 다음 니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려면 이윤의 이후. 그래서 이윤은 밑에 나오네. 5년 이내라면 업무용, 비업무용 가리지 않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부동산. 여기 보세요. 이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번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전은 사업용 부동산만. 이윤은 모든 부동산. 딱 끝났잖아요. 그죠? 네,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이전 직접 사용, 이후 투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부동산. 결론이 그거라고요. 결론이. 자, 그 다음 중간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산업단지는 원래부터 제외합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대도시입니다. 그 다음 2번 도시역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중과를 안 해요. 그 다음 3번, 요게 중요하죠?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너무 크면 안 돼요. 60 이하. 60 이하 복지 혜택을 주는 부동산이므로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60, 8호 하면 틀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문이 나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틀리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자, 2번은 이제 읽어보면 되잖아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신설, 출발이 대도시. 그래서 미니강의, 여기에서는 뭐만 중과한다? 차량, 기계 장비는 중과를 안 해요. 부동산만 중과한다고요. 미니강의. 공장 차량 및 기계 장비는 중과제 대상이 아니다. 과밀억제권에서만 중과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로 가서 오른쪽 꼭대기로 가서 과밀억제 권역과 대도시에 동시에 중복될 때는 아까 합친다고 그랬죠?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 그러나 2번은 그냥 참고. 대도시에서 부동산이 사치성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표준세율의 3배에서 뭐다? 2배를 더한다. 그럼 이 밑에는 거 필요 없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지문을 잘 봐야 돼, 이게. 이번에 이제 작년에 세법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틀리게 만든다고. 첫 번째는 뭐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여기는 본점만. 여기는 차량 기계 장비까지. 그럼 이쪽은 등기사항이니까 다 중과하는 거예요. 본점, 지점, 전입. 그리고 여기는 뭐다? 부동산만. 그러나 중복됐죠, 그죠? 부동산은? 그럴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 자,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58번. 58번 보자고요. 다음 대도시 내, 이게 대도시예요.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대상화는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과로. 다만 문제에서 대도시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을 우리는 대도시.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이전이네. 이전. 이전이니까 항상 직접 사용. 그래야 인구가 따라오니까. 답이 1번이네. 휴먼법인 인수를 포함해요. 포함해서 중과를 한다고요. 제외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 대도시. 역시 똑같아. 비영리법인도 중과하고.
그리고 3번 대도시니까 등기사항 설립 설치 5년 이내라면 이후네 이후 이후는 뭐다 모든 부동산 중과한다 그래서 1번과 3번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전이냐 이후냐 범위가 달라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도시형 좌우간 도시형 말만 나오면 중과를 안 합니다 그 다음 5번 그래서 대도시로 출발하니까 일단 제목 보고 3배에서 4%를 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상이 동시에 중복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중복되면 합쳐야 돼요. 그래서 합칠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합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쉽게 나왔을 때는 오른쪽 자 60번 자 오른쪽 60번 해봐요. 이거 별 3개 붙여요. 60번이 기초예요. 밑에 문제 한번 해보라고요. 자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6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신축, 중축,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를 모두 골라라. 그럼 4배짜리도 있고 2배짜리도 있고 3배에서 4%를 빼는 게 모두 고르죠? 병원의 병실은 도시영업종 X, 골프장은 사치성 O, 고급주택 O, 법인의 본점, 본점이니까 O, 백화점의 영업장은 도시영업종이에요. X, X. 그래서 뭐다? 니은, 디귿, 리을. 답이 틀렸네요, 그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 3번이라고요, 답이.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